자, 로그 성질. 로그 A의 X. 로그 A의 Y. 자, 로그는 위치 같을 때 두 개를 더하는 거하고, 위치 같은 로그 길이를 빼는 것. 연산이 두 개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더할 적에는 진수끼리 곱하면 된다. 더할 때는 진수끼리 곱하더라. 그 다음 뺄 때는 진수끼리 나누어주더라. 자, 요것만 잘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로그끼리를 더할 때는 요 로그는 뭐만 있어야 되느냐 하면 밑과 진수만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앞에 뭐 3 이런 게 곱해져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제? 자, 그래서 요런 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로그 A의 X의 N제곱, 지수지, 지수. 로그 A의 X의 N제곱 돼 있는 요 N은 로그 A의 X, 즉, 요렇게 곱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런 걸 연산을 할 적에, 만약에 요런 게 있다면, 요거를 요렇게 만들어서 요 앞에 있는 부분은 항상 1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3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 돼.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X의 3제곱 Y다.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해줘. 그게 이제 연산 끝이라 했다. 자, 세 개를 보니까 밑이 다 3인 상태잖아. 자, 밑이 다 3인 상태이기 때문에 로그 3에. 이제 진수끼리, 요 진수끼리를, 진수끼리를, 진수끼리를 더할 때는 곱해주면 되고, 뺄 때는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더하고 있으니까, 54하고 2분의 3은 요렇게 곱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빼기 했으니까 3 루트 3은 나눠줘야 돼. 그죠? 그래서 요거는 3 루트 3분의 1이다. 이제 요거 계산해 주면 돼. 3이 요렇게 약분이 되고. 자, 요게 약분하면 27. 자, 정리해 보면, 로그 3에 27 곱하기 루트 3분의 1 요런데. 자, 요 지수만 보면 봐. 3의 3제곱 나누기 3의 2분의 1제곱 이 말이지. 루트 3분의 1이니까, 그지? 3의 3제곱 나누기 3의 2분의 1제곱. 그럼 나누기니까 이제 지수끼리는 빼면 되잖아. 그럼 여기 2분의 6이니까 요식은 3의 2분의 5승이 되겠네. 자, 요거는 앞에 곱으로 나가라 했지. 이렇게 곱으로. 자, 곱으로 나가니까 2분의 5가 되네. 이렇게. 그래서 2분의 5가 이제 답이 되는 거야. 자, 밑이 다 4라는 거 확인했네. 자, 밑이 다 4가 돼 있으니까 진수끼리는 곱하기만 해주면 돼요. 진수, 진수, 진수끼리는 더하라 있으니까 X하고 EY하고 4Z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네. 자, 그랬더니 그 값이 1이라고 했어요. 그럼 요게 지금 8XYZ지, 진수가. 8XYZ는 4의 1제곱. 로그를 진수로 고친 거지. 그래서 XYZ가 2분의 1이라는 뜻이야. XYZ가 2분의 1. 자, 그거를 문제에서 조건으로 준 거야. 우리가 구하는 거는 64의 X에 Y에 Z제곱이니까 요거는 64의 XYZ다 이 말이지. 64의 XYZ가 돼. 근데 XYZ가 2분의 1이니까 요거는 64의 2분의 1성. 즉 루트 64라는 뜻이네. 자, 그래서 요거는 8 이렇게 돼. 64가 8의 제곱이니까. 자,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자, 전체적으로 로그는 밑이 5인 상태. 전체적으로 로그는 밑이 5인 상태. 그럼 이제 진수끼리를 전체를 곱해주면 되겠지. 진수끼리를 곱해줄 거예요. 그럼 제일 첫 번째. 1 더하기 2분의 1은 2분의 3. 곱하기 더하라 있으니까. 두 번째 진수는 3분의 4가 되네. 3분의 4. 또 곱하기 더하니까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4분 5가 되네. 곱하기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49분 50. 요게 곱해진 부분이 밑이 5인 로그에서의 진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더하라 했기 때문에 진수끼리는 곱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요렇게 했더니 요런 식으로 약분에 대해서 다 없어지네. 그제? 그럼 남는 게 2분 50, 즉 로그 5에 25가 남네. 25. 자, 25는 5의 제곱. 그래서 답이 2가 된다. 자, 36.
6, 6, 30이니까 2제곱 곱하기 3제곱 요게 36이다. 자, 그래서 약수가 총 몇 개냐면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가 1을 더한 다음에 곱해주면 된다 이제. 그래서 3 곱하기 3 해서 약수의 개수는 총 9개가 나옵니다. 9개. 약수의 개수는 총 9개가 돼. 그 9개를 차례대로 A1, A2, A9까지라고 해요. 약수가 총 9개가 있어. 그 9개를 A1부터 A9까지라고 했고, 자, 이때 밑이 6인 로그를 지금 전체적으로 다 더하고 있네, 그제? 밑이 6인 로그를 전체적으로 다 더하고 있으니까, 로그 6에, 진수끼리는 전체를 곱해주면 되겠지. 더하라 하는 것은 곱한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A1 곱하기 A2, A3 이렇게 해서 A9까지를 이렇게 곱하시오, 이 말이야. 전체를 다 곱하라, 이 말이야. 자, 이제 뭐만 계산하면 되느냐면, 36의 약수가 9개 있는데, 이 9개를 모두 곱하기만 해주면 돼. 자, 약수 곱하는 거는 잘 못 봤을 거다, 그제? 약수를 전체를 곱하는 거. 자, 약수 그러면, 요 9개 약수를 우리 다 더하는 거는 요렇게 하지. 9개 약수를 다 더하라 할 때는, 2제곱, 3제곱, 손수 분해된 상태에서, 2제곱의 약수는 1, 2, 2의 제곱. 그 다음 3의 제곱의 약수는 1, 3, 3의 제곱. 자, 요렇게 해서, 요거를 계산해주면 요게 모든 약수들의 양의 약수들의 합이야, 합. 합은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그제? 그런데 이 아홉 개 약수들을 다 곱하라고 해서. 아홉 개 약수를 다 곱하라고 해서. 이걸 어떻게 하나? 자, 그거를 잘 알아두자. 약수 곱 지금 계산한다. 자, 36은 1 곱하기 36 해서 1과 36이 요게 약수잖아. 그 다음에 2 곱하기 18 요것도 약수네. 그 다음 3 곱하기 12 요것도 약수네. 4 곱하기 9 요거 두 개도 약수네. 그 다음에 또 약수가 하나 6이 더 남아있네. 요렇게 해서 요거 아홉 개 남아요. 아홉 개. 요거를 요렇게 순서대로 다 곱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곱하면 되잖아. 자, 두 개를 곱하면 요렇지. 두 개를 곱하면 요거지.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계속 곱하면 곱할 때마다 계속 36이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6만 한 번 더 곱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이 파란 부분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36이 4번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게 다 곱하고 있으니까 전체를 다 곱하는 거야. 그럼 36 곱하기 또 36. 36이 4번이 곱해지고 6이 한 번이 더 곱해져. 그럼 36은 6의 제곱이니까 6의 8제곱. 그럼 요건 전체가 6의 9제곱이 되는 거야. 6의 9제곱. 파란 부분들을 다 곱해주면 6의 9승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답은 9가 된다. 자, 이거는 밑이 2가 돼 있고 밑이 3인 것도 있고 밑이 6인 것도 있고 밑이 서로 다른 것들이 지금 세 종류나 있어. 세 종류나 밑이 다른 것이 세 종류나 있네. 자, 밑이 다른 로그끼리는 연산 자체가 안 된다 있지. 그래서 밑이 다를 때는 항상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밑을 바꿔주라 있어. 그래서 밑변환 공식이라는 거는 로그 a에 b 이런 게 있으면 내가 요거를 밑을 c로 하는 로그로 고칠 거예요. 그러면 로그 c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요 a의 b가 진수가 돼서 요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이게 밑변환 공식. 자, 그걸로 요렇게 된 식을 보고 요 식을 a의 b 돼 있으니까 요건 아 로그 a의 b였는데 밑을 c로 고친 식이네 해서 요 식을 찾는 것도 알아야 돼. 요 식을 딱 보고서 또 요렇게 반대로 원래 식을 찾아내는 것도 이해가 돼야 돼. 자, 그럼 저 전체적으로 이제 밑을 통일시킬 거다. 뭘로 통일할 거냐면 앞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밑은 다 10으로 통일할 거야. 10. 상용록을 했다, 그제?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는 이제 밑을 10으로 그냥 통일해버립니다. 요거는 밑이 10보다는 3이 좋을 것 같네. 3이. 밑을 10으로 하는 것보다는 3이 좋을 것 같네.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숫자들을 보니까 뭐하고 다 연관돼. 3의 거듭제곱 뭐 이런 형태들이 많고 또 여기서는 둘 다 밑이 또 3인 상태가 만들어져 있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밑을 3으로 만들 거야. 3으로. 자, 만들고 보면 아 왜 3으로 했다 그런 건지 이제 감이 올 거야. 요거는 그럼 3의 2가 되네. 그럼 요거는 로그 3의 9인데 9는 3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 그치?
9는 3의 제곱. 자, 곱하기. 자, 요거는 밑이 3이니까 그냥 그대로 두면 되지. 요거는 로그 3의 6은 그대로 두고. 자, 로그 3의 2분의 1. 자, 2분의 1도, 2분의 1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이라는 것은 2의 마이너스 1제곱 이 말이잖아. 2분의 1 하는 거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로그 3이다. 자, 그 다음에 밑이 6이니까 이거는 고쳐야 되겠지. 자, 로그 3의 6분의 로그 3의 81이라는 것은 3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81은 3의 4제곱.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이제는 로그 3의 6이 이렇게 약분되네. 로그 3의 2도 이렇게 약분되어버리네. 그럼 요거는 1이잖아, 1. 요것도 요게 1이잖아, 1. 그럼 숫자가 이렇게 하면 8이 되고 요게 마이너스가 하나 더 있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8이다. 자, 이것도 봐. 로그 A의 B는, 자, 이거 봐라. 로그 BA, 밑과 진수를 바꿨지. 자, 바꿔버리면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바꿔버리면 분의 1, 역수가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것도 밑이 같은 것이 아니고 진수가 다 같잖아, 이렇게. 그럼 요거는 밑과 진수를 바꿔버리면 밑이 다 같은 형태로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자, 정리하면, 로그 X의 2 더하기, 로그 X의 5 더하기, 로그 X의 10 이렇게 붙이는 거야. 이건 원래 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걸 한번 더 쓴 거다, 그제? 이게 2란 말이야, 이게. 자, 그러면 이제 밑이 같으니까, 밑은 X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진수끼리는 곱하면 되네, 그제? 자, 진수끼리를 곱하자. 2 곱하기 5 하면 10. 또 곱하기 10 하니까 이게 100이 되네, 100. 진수끼리를 곱하니까 100이네. 자, 그게 2란 말이. 자, 다시 풀면, 100은 X의 제곱 이렇게 되네. 지수로 고친 거야. 100은 X의 제곱. 근데 X는 양수니까 X는 10이 됐다, 이거. 자, 지금 밑이 10인 상태가 하나, 여기도 하나 있네, 그제? 그럼 이쪽에 있냐, 분모로 봐, 분모. 1 더하기 로그 2의 5. 1 더하기 로그 2의 5는, 자, 1이라는 거는 로그 2의 2잖아, 2. 이게 1이잖아, 그제? 1 더하기 로그 2의 5는 이렇게 생각하면 로그 2의 10이 되는 거예요. 로그 2의 10. 1 더하기 로그 2의 5 하는 거는 로그 2의 10. 자, 이렇게 고쳐지기 때문에, 자, 이제 봐. 로그 10의 5의 제곱 더하기 로그 10의 50. 로그 10의 50 분모에 요게 있잖아. 그러면 로그 2의 10분의 1이 되겠죠. 요게 로그 2의 10이잖아. 그제? 그럼 요게 로그 2의 10분의 1이니까 요거는 거꾸로 고치면 로그 10의 2다. 이렇게 고쳐도 되겠네. 요 분모에 지금 로그 2의 10분의 1이란 뜻이잖아. 요게 로그 2의 10이니까. 그럼 로그 2의 10분의 1은 로그 10의 2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밑을 요거를 10으로 고치는 거를 요런 방법을 취한 거예요. 요수가 10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야. 안 그러면 다 아까 우리 밑배는 공식으로 풀어줘야 돼. 밑이 10이 되도록. 자, 앞으로 밑이 10인 로그는 어떻게 한다 했나, 우리. 상용 로그에서 밑이 10인 로그는 로그를, 밑을 생략한다 했지. 그래서 앞으로 요걸 쓸 때, 자, 생략해법이 조금 간편하게 보여. 로그 5의 제곱 더하기. 자, 로그 50은, 로그 50은 1, 로그 50은 5 곱하기 10이잖아. 로그 50이라는 게. 자, 로그 50은 5 곱하기 10, 이게 50이잖아, 50. 그럼 5 곱하기 10이라는 것은 로그 5 더하기 로그 10이지. 곱해진 거는 진수끼리를 더했다는 뜻이니까, 그제? 로그 5 더하기 이 말이잖아. 그럼 이건 1이란 말, 1, 그제? 그래서 이 부분이 1 더하기 로그 5로 고칠 수 있는 거야. 1 더하기 로그. 그래서 이 부분을 고치자. 이 부분을 1 더하기 로그 5로 고칠 수 있네. 지금 밑이 10이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 있지. 곱하기 여기에 로그 2가 돼 있네.
식을 자꾸 정리하고 있다 지금. 자 이제 요 부분을 다시 전개식에 보면 자 전체는 이렇게 돼. 로그 5는 제곱이 돼 있고 더하기 자 이게 좀 어렵다. 요거를 1 더하기 돼 있으니까 이렇게 곱하면 로그 2가 되지. 로그 2가 되고 더하기 로그 5 곱하기 로그 2가 되네. 로그 5 곱하기 로그 2 이렇게 돼. 자 이제 어디를 먼저 더할 거냐면 요놈하고 요놈을 먼저 더할 거야. 자 왜 그거를 먼저 더해야 되는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를 거야. 그제 아직 이렇게 이 계산이 그냥 어느 정도 암산 같은 것도 되면서 눈에 속속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연습이 많이 안 돼서 뭐 때문에 저걸 하는지 모르죠. 자 로그 5를 이렇게 묶어 줘 봐. 그럼 앞에는 로그 5가 하나가 남고 저 뒤쪽에는 로그 2가 남지. 그리고 남아있는 로그 2를 쓴 거야. 이렇게 남아있는 로그 2를 쓴 거야. 자 왜 이렇게 했느냐면 요게 얼마인가 봐. 요게 로그 10이잖아 10. 요 부분을 곱하,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진수끼리는 곱하면 되니까 요 부분이 로그 10이 되네. 그제? 그 로그 10이 얼만데? 그 1이잖아 1. 그 요 빨간 부분은 1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전체는 뭐하고 같았냐면 여기 1이니까 로그 더하기 저 끝에 있는 로그 2 요것만 남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거는 또 로그 10이네. 그제? 로그 10이니까 답은 1이 된다. 이러면. 자 이거는 밑이 다 3이네. 그제? 밑이 다 3으로 돼 있네. 그럼 진수끼리만 곱해주면 그게 전체의 진수가 되겠지. 그래서 밑이 3이기 때문에 로그 3에 로그 3에 자 나머지는 요 진수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곱해주면 되겠네. 더하고 있으니까 그제? 더하고 있으니까 진수끼리는 곱할 거야. 그 진수가 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로그 2에 3 곱하기 로그 3에 4 곱하기 로그 4에 5 곱하기 해서 로그 511에 510이다. 여기까지 곱하면 돼. 그런데 이제 이 진수에 해당하는 이 파란 부분이 전체가 밑이 다 다르네. 그지? 전체가 밑이 다 다르네. 그래서 이제 파란 부분을 밑변환 공식을 통해서 다시 써보자. 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냥 밑은 10이라고 생략해버리면 된다. 이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로그 2 분의 로그 3 곱하기 로그 3 분의 로그 4 또 곱하기 로그 4 분의 로그 5 이렇게 계속 갈 거 아니까 가다가 마지막에는 로그 511에 로그 510이다 이렇게 돼. 밑변환 공식으로 파란 부분 다 고쳤네. 자 했더니 로그 3, 로그 4, 로그 5, 로그 511까지는 없어지겠네. 자, 그래서 요게 뭐만 남았냐면, 로그 2에 로그 510이다. 요것만 남았네, 그제? 자, 요게 지금 10이 생략된 거야, 10이. 10이 생략됐다는 말은, 이 로그는 원래 어떤 로그였냐면, 로그 2에 510이라는 요런 로그를 밑이 10인 로그로 요렇게 만들었다 그 말이잖아. 그래서 요걸 보고 빨리 요렇게 고쳐줘야 돼. 요렇게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네. 이 식은 로그 3인데 자 이 파란 부분이 로그 2에 510이 이렇게 돼. 밑이 2고 진수가 510이란 말이야. 그런데 요거는 다시 로그 2에 510이라는 것은 2의 9제곱이잖아요. 2의 9제곱. 자 그랬더니 요 값이 결국은 9가 된다는 말이지. 2의 9제곱이니까. 그래서 요건 다시 로그 3의 9가 되는 거야. 9. 다시 9는 3의 제곱이네. 그제? 9는 3의 제곱이니까 요 값이 또 2가 된다는 뜻이. 1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양수 AB에 대해서 로그 A의 B와 로그 B의 A가 같다고 했다. 그제?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A가 서로 같다. 이렇게 했네. 자, 로그 A의 B를 우리가 X라고 하면 로그 B의 A는 그 역수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거 두 개가 서로 같다라고 한 거예요.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A가 서로 같다. 이렇게 했네. 자, 그래서 요거는 X제곱이 1이 돼서
x는 1이 되거나 x는 마이너스 1이다 이 말이지. 근데 x가 지금 로그 a의 b잖아. 로그 a의 b가 1이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 됐다는 뜻이잖아. 자, 그런데 여기 무슨 말이 있냐면 문제에 서로 다른 두 양수라고 돼 있다, 그제? 그런데 이 로그 a의 b가 자, 1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밑과 진수가 서로 같다는 말이잖아. 이되지? 밑과 진수가 같을 때 1이 되잖아. 근데 서로 다른 두 양수이기 때문에 1은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양수라는 말이 1은 아니란 뜻이야. 그래서 요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b는 a의 마이너스 1. 즉 a분의 1이다 이렇게 돼. 그래서 b는 a분의 1이야. 요거를 이제 문제에서 조건을 준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다. 지금 뭐 아는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다, 그제? b랑 a분의 1이랑 같다는, 그러면 2a 더하기 8b인데 b가 a분의 1이잖아. 그럼 b는 a분의 1이니까 요거는 a분의 8이다 이렇게 쓸 수 있네, 그제? 8b에서 b가 a분의 1이다 라고 앞에서 구해놨으니까. 그리고 a는 문제에서 양수라는 조건이 있네. 곱하면 일정하네. 산술 기하평균 쓰는 거야. 두 수를 더하면 2 루트 AB 이런 식이 있었지. 자, 요거 쓴다. 두 개를 더하면 크거나 같아. 2 루트 두 개를 곱했는 거 2A 곱하기 A분의 8보다. 그럼 요게 16이니까 4네. 앞에 2가 있으니까 8이 되네. 그래서 요 값은 8보다는 크거나 같기 때문에 최소값이 8이 된다 이 말이야. 8보다는 크거나 같기 때문에 최소값이 8이 된다 이 말이야. 첫 번째 식은 일단 이렇게 정리할게. 로그 3의 2 더하기 이런 거 보자. 로그는 이런 거 있었지. a의 m제곱 b의 n제곱. 자, 그럼 요거는 m분의 n 로그 a의 b다 이런 거 있었잖아. 그래서 요 부분이 분모가 되고 요쪽 부분이 분자가 되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거는 분모가 되고 위에 있는 거는 분자로 돼서 앞에 이렇게 곱으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앞에 이런 식으로 요 부분들이 곱으로 나간다. 자, 그거를 미리 생각하고 여기 봐. 자, 여기 본다. 로그 9의 루트 2는 자, 9는 3의 제곱. 제곱이니까 앞에 분모 2가 가겠지. 그 다음에 루트 2니까 2의 2분의 1제곱. 그럼 2분의 1이 이렇게 분자로 가기 때문에 이건 4분의 1 이렇게 되죠. 4분의 1. 그렇게 되면서 로그 3의 2가 됐다. 첫 번째 갈로 정리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거는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5 로그 3의 2다. 이게 첫 번째 갈로예요. 첫 번째 갈로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네. 이제 두 번째 갈로. 로그 2의 5 더하기 자, 2의 2분의 1제곱 그 다음 5에는 5의 제곱 이렇게 되네. 그럼 결국 이건 4분의 1이 되지. 로그 2의 5다 이렇게 돼. 자, 그랬더니 마찬가지로 4분 5의 로그 2의 5가 됐다 이 말이야. 이게 두 번째 갈라. 이제 세 번째 갈로. 5의 1 3의 2분의 1제곱이니까 이거는 2분의 1 로그 5의 3이 되고 더하기 5의 제곱 3의 1제곱 그럼 2분의 1이네 그제? 요거는 2분의 1 로그 5의 3이 돼서 이거는 로그 5의 3이 되네. 두 개를 정리를 하니까 이제 우리가 구할 거는 이놈 세 개를 곱하는 거잖아. 이거 세 개를 곱하라 했잖아 문제에서. 그럼 자, 숫자만 따로 쓰자. 숫자만 먼저 따로 곱하면 16분의 25가 되고 자, 제일 첫 번째 있는 게 로그 3의 2, 두 번째 있는 게 로그 2의 5, 자, 세 번째 게 로그 5의 3이자. 이제 바로 알겠지? 요게 얼마가 된다는 거? 1이라는 거 알겠지? 이제 로그 2 약분, 로그 5도 약분, 로그 3도 약분. 밑배는 공식으로 고쳤다 생각해봐. 요 로그가 3이 분모고 2가 분자잖아. 3끼리 약분, 2끼리 약분, 5끼리 약분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이 1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16분의 25가 답이에요. 맞네. 그리고 4분의 2 아니고 4네, 그지? 이건 동혁이가 발명한 거다. 그래서 요게 1 더하기 4니까 이건 5가 되네, 5. 요 부분이 5가 되네. 자, 그럼 요게 3개를 곱하면 4분의 25네, 그지? 요게 4분의 25다, 이렇게 돼. 그래서 답이 4분의 25가 돼.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지. 밑이 A야, 밑이. 근데 지수가 로그로 돼 있어. 지수가 로그 B에 C, 지수가 이렇게 로그로 돼 있어. 자, 그러면 어떻게? 요 놈과 요 놈은 자리를 바꿀 수 있다. 그런 게 있다. 그지? 밑이 A고 지수가 로그로 돼 있어. 자, 그러면 요 밑과 요 진수 두 개 A하고 C는 자리를 바꿀 수 있다라는. 그래서 요 모양을 보면 다 요거 바꾸는 걸로 문제를 푼다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2, 밑이 2다, 그지? 자, 지수만 쓸게요, 지수만. 3 로그 2에 5 더하기 로그 2에 3 빼기 로그 2에 15 이렇게 돼. 요거를 먼저 계산을 할 거야. 자,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요 3 이런 게 곱해져 있으면 안 된다, 있지? 그래서 요건 다시 지수로 올려버려야 돼. 3은 이렇게 지수로 올려버리자.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자, 전체가 밑이 2인 상태의 로그잖아. 전체가 밑이 2인 상태의 로그네. 자, 그러면 밑이 2인 상태로 5의 세제곱 곱하기 3 나누기 15다. 그제? 빼면 진수에서는 나눠주면 되니까. 자, 이제 이렇게 약분하면 이게 5가 되고 또 이렇게 약분하니까 결국 5 제곱만 남네. 자, 그래서 지수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면 로그 2에 5의 제곱이다. 이렇게 돼. 로그 2에 5의 제곱. 그 다음, 밑이 2네, 그지? 자, 여기 밑이 2인 상태야. 자, 그러면, 진수 부분하고 요 부분을 바꿀 수 있지, 그지? 요거 두 개를 바꿀 수 있는 거야. 자, 바꿔주면, 요게 5의 제곱 25가 되고, 그 다음에 요 올라가면 2가 되면 로그 2에 2가 되네. 지수 쪽이 뭐가 되느냐 하면, 로그 2에 2가 되는 거야. 근데 밑과 진수가 같으면 1이네, 1. 자, 1이니까 답은 25가 됐다. 자, X를 보니까, 하나는 밑이 3, 저쪽은 밑이 16, 그 밑을 16으로 고치는 게 좋겠네. 자, 그래서 X를 이렇게 바꿔 쓰자. 2 로그 16에 3이다. 이렇게. 밑과 진수를 바꾸면 분의 1. 그렇게 역수가 된단 말이야. 밑과 진수를 바꾸면 분의 1. 이렇게. 더하기 로그 16에 27. 이렇게 돼. 자, 다시. 16은 2의 4승. 16은 2의 4승이니까 4가 분모로 간다. 분모. 그럼 요 4분의 1이니까 그게 2분의 1이 되겠네. 그러면서 로그 2의 3 더하기. 요거는 2의 4승, 3의 3승, 2의 4승, 3의 3승. 그럼 4분의 3이 앞에 곱으로 가겠네. 그러면서 로그 2의 3이 돼. 이제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요거는 4분의 2라고 보면 되지. 4분의 2, 4분의 3, 4분의 5, 로그 2의 3. 요렇게 쓸 수 있네. 그게 이제 앞에 있는 X가 되는 거야, X. 아, X 중에 그 앞부분에 해당해. 이제 요거 정리할게요, 요거. 그거를 빼주면 된다, 그제? 요거 두 개를 정리한 식이 지금 요거다, 요거. 근데 요거는 둘 다 밑이 루또, 루또네. 그럼 이거는 그냥 바로 이렇게 고치면 되지, 뭐. 로그 2의 3으로. 요렇게 생긴 로그를 밑이 루또로 만드는 식이 요 식이잖아. 그래서 빼기를 로그 2의 3, 이렇게 돼. 이제 1을 빼버리면 되니까 이건 4분의 1 로그 2의 3이 돼. 자, 이건 다시 로그 2의 3의 4분의 1제곱 이렇다, 그지? 3의 4분의 1제곱. 자, 그런데 요게 이제 X란 말, X. 그럼 16의 X승이잖아, 16의 X승. 그럼 16의 X는 로그 2의 3의 4분의 1제곱 이렇잖아. 그러면 이쪽 진수와 이 밑은 자리를 바꿀 수 있지. 자, 자리를 바꿔서
위치 3의 4분의 1 제곱이 되고, 3의 4분의 1 제곱이 되고, 지수 쪽은 16이 위로 올라갔으니까 로그 2의 16이 되네, 그지? 로그 2의 16이 됐대. 자, 로그 2의 16은, 16은 2의 4승이니까 4라는 말이지. 그 파란 부분은 4가 되는 거야. 그 3의 3, 3의 4분의 1승. 자, 요거에 파란 값이 바로 4하고 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약분이 되면서 3 이렇게 돼. 자, 요거는 2의 x, 3의 x 분의 1 요렇잖아. 그럼 요거 고치면 이렇게 되겠네. 로그 x의 2 더하기 로그 x의 3이 5다, 이 말과 같지. 즉 로그 x의 6이 5가 됐다, 이 말이잖아. 로그 x의 6이 로그 x의 6. 자, 이것도 6 똑같네, 그지? 그럼 요거는 앞에 가면 2분의 1 로그 6의 x, 2분의 1, 아 미리 고쳐버릴게. 자, 미리 이쪽을 밑을 x로 쓰고 있으니까 요식도 고치면 로그 루트 x의 6 더하기 로그 x의 36. 자, 분의 1 하는 거는 밑과 진수를 바꿔버리면 되네. 분의 1 했으니까. 자, 정리하자. x의 2분의 1제곱이 분모로 간다, 그지? 그 분모의 2분이니까 이건 2라는 말이지. 로그 x의 6 더하기, 자, 36은 6의 제곱이네. 그럼 2 로그 x의 6 해서 4 로그 x의 6이 되는 거야. 4 로그 x의 6. 근데 로그 x의 6이 5라고 했잖아. 그럼 요 값이 5네, 그지? 그래서 전체 답은 20이 된대. 자, 밑이 6인 상태의 로그 값이 두 개가 주어져 있네. 자, 이거를 나타낼 때는 항상 2도 그렇고 5도 그렇고 소인수분해 된 상태의 형태로 최소한 값을 조건으로 보냈다, 그제? 근데 지금은 2하고 5는 더 이상 꼬부의 형태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요 자체를 조건으로 봅니다. 이렇게. 그 밑이 6인 게 조건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이 식도 밑이 6인 식으로 식을 고쳐줘야 되겠네. 그래서 로그 6의 20분의 로그 6의 50의 2분의 1제곱. 그래서 미리 이렇게 썼다. 자, 요 2는 요렇게 쓰는 것보다 요렇게 쓰는 게 간편하네, 그제? 자, 이제 정리하자. 50은 곱으로 표현해야 돼. 50은 25 곱하기 2잖아요. 로그 50은. 로그 2 곱하기 5의 제곱이잖아. 밑이 6인 상태에서. 자, 그래서 로그 6의 2 곱하기니까 더하기 로그 6의 5의 제곱 2 로그 6의 5가 돼. 자, 2는 원래 있었다, 그제? 자, 이제 20도 4, 5, 20이잖아. 요게 20이네. 그럼 여기다가 로그 2의 제곱 요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래서 앞에 거 쓰면 로그 6의 2의 제곱, 제곱은 앞에 곱으로. 곱하기니까 이게 더하기가 된 거야, 그제? 로그 6의 5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게 A고 요게 2B가 되고 요게 A니까 요는 4A가 되고 2B가 됐다, 이 말이야. 요렇게 AB로 표현하셔야 돼. 자, 21번. 자, A는 먼저 4에, 자, 지수 부분이 로그 2에 8 빼기 로그 2에 12 요렇다, 그제? 로그 2에 8 빼기 로그 2에 12. 자, 빼는 거는 진수끼리는 나눠주면 되지. 이렇게 뺐다는 말은 진수끼리는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로그 2에 12분의 8이 되는 거야. 자, 한번 더 정리하자. 로그 2에 4, 3, 12, 4,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A는 이렇게 되는 거야. 4에 로그 2에 3분의 2다. 이렇게 돼. 위에 있는 지수 부분을 정리를 하니까. 자, 그러면 요 진수하고 요 밑은 자리를 바꿔둔다 했지. 그 자리를 바꿔주면 요거는 3분의 2가 되고 그 다음 지수 쪽이 로그 2의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로그 2의 4는 4는 2 제곱이잖아. 그럼 요게 2라는 말이네, 그치? 그래서 요거는 3분의 2의 제곱이 되고 그 답은 이렇게 돼. 이게 A란 말이에요. 그래서 A는 값이 9분의 4다 이렇게 돼.
자, B 보자. B는 9하고 루트 3이니까 빨리 빼낼 생각을 해야 된다, 그제? 3은, 자, 분모는 3의 제곱, 분모는 2가 되고, 분자는 3의 2분의 1제곱. 그럼 2분의 2분의 1, 요렇잖아. 그럼 요거는 4분의 1이 되지. 요게 4분의 1이 되고, 로그 3의 3, 과 부분 이렇게 돼. 요거는 3의 제곱, 3의 2분의 1, 그게 3, 3이 된 거야, 그제? 자, 빼기. 로그. 자, 16은 2의 4승이지. 그 분모는 4고, 분자는 2의 마이너스 1승. 2분 1이라는 것은 2의 마이너스, 자, 고치면, 로그 2의 4승, 2의 마이너스 1승이 말이잖아.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4분 1이 되는 거야. 근데 원래 마이너스 2승네. 그럼 플러스 4분의 1, 로그 2의 2가 돼서, 요 부분은 둘 다 1이잖아, 1. 요 로그 부분은 둘 다 1이잖아. 1이니까 4분의 1 더하기 4분의 해서 요거는 2분의 1이 돼. 그래서 B를 정리한 B는 결국 4분의 2가 돼서 2분의 1이 다 이렇게 돼. 그 다음에 C. 자, C는 먼저 요 부분 정리하자. 2의 제곱. 자, 분모는 2의 제곱, 2의 6제곱. 그럼 2분의 6이니까 3이 되겠지. 그럼 이건 바로 3이란 말이에요. 로그 2의 2는 1이니까. 적으라고 좋다. 로그 2의 제곱이 되고 요거는 2의 6제곱이 되잖아. 그럼 요게 분모고 요게 분자라 했지. 그래서 2분의 6이 앞에 곱으로 가고 남아있는 부분은 요렇게 되잖아. 근데 밑과 지수 같으면 요게 1이라 했잖아. 그래서 2분의 6이니까 그게 3이 되는 거야. 이게 3이야, 3. 이게 전체 값이 3이야. 그럼 로그 9의 3이 되지, 이제. 로그 9의 3이 되네. 다시 요거는 로그 3의 제곱, 3의 1제곱 이렇게 보면 되잖아. 자, 그래서 요거는 2분의 1 로그 3의 3. 자, 역시 요것도 1이잖아, 1. 자, 해서 이 부분을 다 계산을 하면 요게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또. 이제 로그에서 밑도 2분의 1, 진수 부분도 2분의 1. 밑과 진수가 같네. 자, 같으니까 요 C는 결국 1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아까 전에 A가 9분의 4고 B가 2분의 1이고 C가 1인가 C가 제일 크네. 그 다음에 B가 두 번째, A가 제일 작고 이렇게. C가 제일 크고 A가 제일 작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관계래. 이렇게 되는 거. 2의 A승이 3이라 했다, 그제? 2의 A승이 3이에요. 요거는 A는 로그 2의 3이다. 이렇게 로그로 바꿀 수 있네. 로그 2의 3이 A네. 자, 2의 b 제곱이 5라는 말은 b는 로그 2의 5다. 그래서 로그 2의 3이 a고 로그 2의 5가 b라는 거예요. 자, 3과 5는 이제 더 이상 곱으로 안 나타나지. 그럼 이거는 이제 주어진 조건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때 로그 30의 60은 밑이 2인 상태로 조건이 주어져 있잖아. 그래서 밑이 2인 상태로 바꿔줘야 되겠네. 그래서 로그 2의 30분의 로그 2의 60이다. 이렇게 돼. 로그 2의 30분의 로그 2의 60. 자, 30은 3 곱하기 10. 그럼 2 곱하기 5. 이렇게 되네. 그래서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2의 2 더하기 로그 2의 5다. 이렇게 쓸 수 있고. 60은 6 곱하기 10이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5니까 2의 제곱 이렇게 되네. 그래서 이거는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2의 2의 제곱 더하기 로그 2의 5다. 이렇게. 여기에 로그를 잡았으니까. 곱하는 거는 더하고 빼는 거는 나눠주는 거다. 그럼 로그 2의 3이 A. 1. 요게 B. 그 다음에 요것도 로그 2의 3이 A. 요거는 2가 되고 요거는 B가 된다.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1, A 더하기 B 더하기 2. 이렇게. 5의 A승이 X라는 말은 A는 로그 5의 X. 그 다음 B가 이렇다. 5의 B승이 Y이기 때문에 B는 로그 5의 Y 이렇게 되네.
그 밑이 O인 상태에서 진수가 X거나 Y인 것은 AB로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밑을 O를 쓰자. 그래서 주어진 요 조건을 밑이 O인 로그로 고치는 거예요. 로그 O의 X, Y의 제곱. 그 다음에 로그 O의 X, Y의 루트. 자, 루트는 여기 2분의 1이란 말이죠. 자, 요 2는 그럼 분모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지. 자, 그럼 분자는 로그 5의 x 더하기 로그 5의 y 이렇게 돼요. x, y니까 곱하는 거는 더했기 때문에 진수가 곱해져 있는 거야. 그 다음 2는 그대로 있고 로그 5의 x 곱하기 했으니까 더하기 그 다음 로그 5의 y의 제곱 제곱은 앞에 2 곱으로 보내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게 a 더하기 b가 되고 두 배의 a 더하기 2b가 됐다. 그래서 2a 더하기 4b분의 a 더하기 b다. 이렇게. 자, 요거는 a의 m제곱이 b의 n제곱 요게 2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요식을 보고서 아 요거는 밑을 A로 하는 게 사실은 편한데 두 가지를 해볼게. 우리가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그냥 밑을 10으로 바로 보면 된다 있지. 그래서 밑이 10인 로그를 잡을 거야. 그럼 요거는 A의 M제곱 로그 B의 N제곱 로그 2 이렇게 되네. 자, 그래서 M 로그 A가 되는 거지. N 로그 b가 되고 고값이 로그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요 식은 로그 a의 제곱 이렇다 그죠? 로그 a의 제곱 분어 로그 ab 했으니까 로그 ab는 로그 a 더하기 로그 b 이렇잖아. ab 하는 건 로그 a 더하기 로그 b 그게 로그 ab 이렇게 돼. 자, 이제 여식에서 로그 a가 뭐냐면 m분의 로그 2지. 로그 a는 요 m을 나눠주면 되니까 m분의 로그 2. 그래서 2는 그대로 있고 요 부분이 m분의 로그 2다 이렇게 돼. m분의 로그 2다 이렇게. 그 다음 로그 a가 조금 전에 m분의 로그 2였다 그죠? 자, 더하기 자 b도 마찬가지네. b도 n분의 로그 2가 되겠지. b도 요 n을 나눠버리면 되니까 n분의 로그 2가 되네. n분의 로그 2. 자, 분모 분자에 mn을 곱해버리자. 분모 분자에 요 분모에 해당하는 m과 n을 없애려고 분모 분자에 mn을 곱하면 분모는 2n 로그 2가 되네. 그지? 2n 로그 2. 여기다 mn을 곱하면 m은 약분되고 n만 남을 거 아니야. 여기다 mn을 곱하면 n 로그 2가 되고 요거는 m 로그 2가 되네. 자, 분자가 결국 m 더하기 n 로그 2가 되겠지. 자, 분모는 2n 로그 2가 되네. 자, 로그 2는 이렇게 날려버리면 되네. 그래서 답은 2n분의 m 더하기 n이다. 2n분의 m 더하기 n. 요 식에서 밑이 a인 로그를 잡으면 로그 a의 a 제곱이 되고 로그 a의 ab 이렇게 되네. 그럼 이거는 바로 2가 돼버리잖아요. 이건 로그 a의 a 더하기 로그 a의 b 이렇게 돼. 밑을 a로 고쳤다. 자, 이제 이 주어진 조건도 밑이 a가 되는 상태로 고쳐볼게. 로그 a의 a의 m제곱 이꼴 로그 a의 b의 n제곱 요게 로그 a의 2 이렇게 돼. 전체를 밑이 a가 되는 로그로 고친 거야. 이제 정리하면 요거는 바로 m이네. m 요거는 n 로그 a의 b지. n 로그 a의 b 요거는 그냥 로그 a의 2 이렇게 돼. 이제 이걸 내가 mn으로 고치는 거잖아. mn으로.
그럼 요거는 2분의 1 더하기. 자, 로그 A의 B지. 로그 A의 B. 여기서 로그 A의 B는 N분의 M 해보면 되네, 그지? 로그 A의 B는 N을 나눠버리면 여기 N분의 M 이렇게 돼. N분의 M. 자, 그러니까 요거는 본부분 N을 곱해버리면 2N분의 요거는 N이 되고 요 부분이 M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막 훨씬 간편하지. 그래서 이제 밑을 잡을 때는 무조건 상향목을 잡는 게 아니고 요 주어진 요 값들이 어떤 수의 거듭제곱 꼴과 연관이 있는가 하는 걸 알고서 이제 하면 조금 더 간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도 봐. 조건을 잘 맞춰줘야 돼. 요식만 딱 있다면, 요것만 있다면, 밑을 뭘로 바꿔주는 게 좋겠노? 3이 좋잖아, 그지? 여기 3이 여기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조건, 로그 5의 3, 이거는 로그 3의 5로 고치면 역수니까 이게 y분의 1, 이렇게 고칠 수 있다. 로그 5의 3. 밑과 진수를 바꿨으니까 역수가 되는 거야. 분의 1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여기 y가 아니고 y분의 1이고. 그 다음 끝에 로그 3의 11인 z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 제일 처음에 있는 요식은 봐. 여기는 3이라는 숫자가 아예 없잖아. 자, 없기 때문에 로그 3의 2분의 로그 3의 5, 요 놈이 x잖아, x. 근데 로그 3의 5는 요 앞에서 y분의 1이라 해놨잖아, 그제? 요 부분은 y분의 1이에요. 이 부분이 y분의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해서 y분의 1은 자, 요 분모를 곱해버리면 x 로그 3의 2가 돼서 로그 3의 2는 xy분의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해서 뭐가 조건이냐면 로그 밑지 3인 상태로 5, 11, 2 이게 조건으로 주어진 거예요. 우변은 복잡해도 관계없어. 대입을 시키면 되니까, 그제? 좌변에 있는 이 진수 쪽을 밑이 같은 상태로 가장, 작은 수의 형태로 표현을 해놔야 돼. 그래서 이제 조건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야 되고, 이제는 밑이 3인 상태로 보기 때문에 지금 밑이 3인 상태로 만들어져 있네. 그럼 66은 6 곱하기 11, 즉, 2 곱하기 3 곱하기 11이잖아. 그래서 로그 3에 66이라는 것은 2 곱하기 3 곱하기 11 이렇게 돼. 자, 이제 로그는 곱하는 건 더하면 되니까 로그 3의 2 더하기 로그 3의 3 더하기 로그 3의 11 이렇게 돼. 자, 로그 3의 2는 여기 있네, 그제? 요거는 xy 분의 1이 되는 거야. xy 분의 1 더하기 요거는 1이 될 거고. 자, 로그 3의 11은 여기서 z라고 돼 있네. 자, 그대로는 없으니까, 자, 전체를 xy로 통번해버리자. 요건 1이 될 거고, 요건 xy가 될 거고, 요거는 xyz가 되겠다. 분모, 전체를 분모가 xy인 형태로 통번을 낸 거예요. 요렇게 조건을 요렇게 만들어내는 거, 그거를 연습하라는 거다, 지금. 밑이 3인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5하고 11하고 2가 조건으로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네요. 분의 1. 자, 이거는 이 말이지 뭐. 5의 x승이 3의 3승이잖아. 그럼 양변을 x분의 1, 그럼 5는 3의 x분의 3제곱 이렇게 돼. 여기서 나온 x분의 3은 그 말이에요. 자, 45의 x승이 243은 3의 5제곱이네, 그제? 243은 3의 5제곱. 그럼 45는 3의, 아, 이게 저 y제곱이지. 3의 y분의 5제곱, 이렇게 써줘. 이 y분의 5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자, 지금 뭘 계산하고 있냐면, 밑이 3으로 같은 요 두 수에서 지수끼리를 빼고 있지, 여기서. 지수끼리를 빼고 있잖아. 그럼 지수끼리를 뺀다는 말은 이 식에서 이 식을 나누었다는 말이지. 나눠줘야 지수끼리 뺄 거 아니가. 그래서 3에 x분의 3 빼기 y분의 5가 됐다는 이 말은
좌변인 이수에서 이수를 나누었다는 뜻이야. 그럼 5 나누기 45 하니까 9분의 1, 즉 3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네. 9분의 1이 되니까 그거는 3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 이거의 값을 구하셔야 했기 때문에, 자, 이 식에다가 밑이 얼마인 로그를 잡는 게 좋을 것 같나? 이 식에다가 양변의 로그를 잡을 거야. 로그를 잡는데 밑이 얼마인 로그를 잡을까? 당연히 a인 로그로 잡아야지. 우리가 풀어야 될 게 밑이 a인 상태로 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요 식에다가 로그를 잡는데 밑이 a인 상태로 잡을 거야. a3승 b제곱. 그럼 요게 로그 a의 1 이렇게 돼. 자, 다시 좌변은 로그 a의 a의 세제곱, 로그 a의 a의 세제곱 곱하기 더하기 로그 a의 b의 제곱. 자, a의 1은 진수가 1이 되면 이건 0이라는 말이지. 진수가 1이 됐다는 말은 이게 0이라는 뜻이야. 그럼 이건 a의 세제곱이니까 3, 2 로그 a의 b가 0이다 이 말이야. 그 요식에서 문제에서 뭘 준 거냐면 로그 a의 b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더라. 요 값을 준 거예요, 문제에서. 로그 a의 b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다는 값을 문제에서 준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구하는 값은 로그 a의 a의 4제곱 더하기 로그 a의 b의 3제곱 이걸 구하라 했잖아. 우리 구하라는 값은. 그럼 요거는 4가 될 거고 요거는 3 로그 a의 b가 됐다. 근데 로그 a의 b는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3이 됐잖아. 그럼 3 곱하기 요 부분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4 마이너스 2분의 9. 그럼 요거는 2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돼. 자, a 제곱이 b 5제곱이 c의 7제곱. 자, 우리 이런 거 있었지. 지수에서는 이거를 t 놓고서 a는 t의 2분의 1제곱, b는 t의 5분의 1제곱 이런 거 있더라, 그지? 지수에서. 자, 그럴 때는 이렇게 t라 두는데 로그를 잡을 때는 t 이렇게 두고 로그를 잡으면 복잡해져 더. 그래서 먼저 로그를 잡는 거야. 자, 지금은 a, b, c에 뭐 특별한 하나가 더 유리한 문자가 있는 게 없지. 그래서 이제는 특정한 어떤 문자로 정리를 하지 말고 밑을 10으로 고쳐버릴 거예요. 그래서 로그 a제곱은 로그 b의 5제곱은 로그 c의 7제곱 이렇게 돼요. 자, 두고서 이 값을 이렇게 두는 거야. 로그에서는 로그를 잡아놓고 k라고 두는 게 편해. 먼저 k를 잡아놓고 양변에 로그를 잡지 말고.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해져요, 우변이. 그냥 k 쓰면 될 거를 로그 k 이렇게 쓰면 불편하잖아. 그래서 먼저 로그를 잡고 k를 잡으면, 자, 요 식이 2 로그 a가 되고 요거는 5 로그 b가 되고 요거는 7 로그 c가 돼서 이 값이 k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로그 a와 b와 c를 다 k로 바꿀 수 있지. 로그 a는 2분의 k, 로그 b는 5분의 k, 로그 c는 7분의 k. 이렇게 해서 전체 로그 a든 b든 c든 k로 다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k가 뭔지는 모르지만. 자, 이제 a부터 대수관계를 볼 거야. 먼저 a는 로그 a의 b잖아. 자, 이거는 로그 a 분의 로그 b. 자, 지금 밑을 전체를 다 10으로 보고 있는 거지. 밑을 10으로. 그럼 a가 2분의 k이고 그 다음 b가 5분의 k가 되네요. 그래서 이거는 5분의 2가 됐다. 이게 a란 말. 이제 b도 b는 로그 b의 c네. 그럼 이거는 로그 b 분의 로그 c로 쓸 수 있네. 자, 로그 b가 5분의 k가 되고 그 다음 로그 c는 7분의 k라고 위에 구해놨네. 그래서 이거는 7분의 5가 되네요. 7분의 5. 요렇게 해서 이제 값이 다 나오잖아, 직접. 자, c도 마찬가지로 로그 ca네. 그럼 요거는 로그 c분의 로그 a. 자, 로그 c는 7분의 k, 로그 a는 2분의 k.
그래서 요거는 2분의 7이 되네. 2분의 7. 그래서 제일 큰 수는 이 수네. 그 다음 두 번째가 요 수고, 세 번째가 요 수. 그래서 A, B, C는 대수 관계가 이런 식으로 돼요. 1이 아닌 양수 A, B, C에 대해서 지금 밑이 A고 B이고 C 다 다르게 돼 있네. 밑이 다르면 안 된다 했지, 그지? 로그에서는. 그런데 밑을 10으로 하지 말고 이때는 똑같은 X가 바로 진수 부분에 다 들어있잖아. 자, 그래서 요거를 고친다. 로그 X에 로그 이게 역수니까 이렇게 되겠네. X에. 그런 식으로 로그 X에 B도 7분의 1, 로그 X에 C도 14분의 1이다. 이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밑이 다르면 안 돼. 자, 그럼 우리는 구하라는 게 뭐냐면, 로그 ABC의 루트 X를 구하라 했잖아. 자, 이거는 로그 루트 X의 ABC, 밑과 진수를 바꾸면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분의 1. 해서 우리가 분모를 계산하고 있는 거야. 분모. 위에 분의 1 있다는 거 잘 보고. 자, 다시 요거는 정리하면, 요, 루트 x 할 때, 루트니까 요 x의 2분의 1이지. 자, 2분의 1, 요 분은 요렇게 될 거니까 요건 결국 2라는 말이잖아, 2. 그래서 요건 2. 그대로 있고, 로그 x의 a, b, c, 요렇게 되는 거야. 지금, 요렇게 생긴 분수의 분모만 계산하는 거야, 분모만. 그럼 다시 요거는 두 배에, 로그 x의 a, 로그 x의 b, 로그 x의 c 이 말이죠. 자, 이제 2분의 1, 7분의 1, 14분의 1 이렇게 돼. 이제 14로 통분하면 되네. 14로 통분하면 7, 2, 1 이렇게. 그래서 이건 다시 약분해 보면 7이 되고 7분의 10이 되네. 7분의 10. 이게 분모란 말이에요. 분모. 7분의 12. 그럼 답은 10분의 7이 되겠지, 그지? 답은 10분의 7, 요렇게. 자, 2의 X성, 3의 Y성, 24의 Z성. 자, 이제 이 모양 만드는 거는 보이지? 바로 지수에서 만들 때는 바로 T 하라 했다. 그러면 2는 T의 X분의 1성. 그 다음에 3은 t의 y분의 1성, 24는 t의 z분의 1성 이렇게 돼. 근데 분자가 다 1이 아니고 요거는 3이네. 앞에 거는 x분의는 x분의 여기 3이 되려면 요게 3제곱을 했다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요 우면이 t의 x분의 3 이렇게 돼. 자, 이제 요거 두 개는 더하고 요거는 뺄 거야, 그지? 그 말은 이거 두 개는 곱하고 이거는 나눠준다는 말이잖아. 자, 그러면 지수가 x분의 3하고 y분의 1은 더해지고 z분의 1은 빼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먼저 곱하라 했지. 그럼 8 곱하기 3이 되고 24는 나누라 했네. 이게 좌변이 되는 거야. 그랬더니 좌변이 1이 되네, 1. 자, 이게 1이란 말이야, 1. 그럼 몇 성이 1이냐면 0제곱을 하면 1이 되네, 그지? 그래서 요 값은 0이 된다는 뜻이네. 이거는 어디서 배웠던 거고? 지수에서 했던 거. 지수에서 이렇게 지수로 풀 수 있으면 지수로 푸는 게 간편해. 자, 이제는 로그로 한번 풀어볼게. 로그로. 지금은 이제 문제에서 의도는 이제 로그를 이용해서 풀으라는 거예요. 문제에서의 의도는. 자, 그럼 로그로 풀어보자. 자, 요 식의 양변을 각 변을 상용 로그를 잡을 거예요. 그 밑이 다 10인 상태, 2의 x, 자, 로그의 3의 y, 다시 로그의 24의 z성 이렇게 돼. 다시 요거는 x 로그 2가 되고 y 로그 3이 되고 z 로그 24가 되네. 이 값을 이렇게 두는 거야. 이 값. 항상 로그는 로그를 잡은 다음에 그 값을 어떤 문자로 두는 거야. 자, 그럼 x는 요거 분호 요거잖아. x는 요거 분호 요거니까 x분의 1은 역수를 취하면 되겠지. 자, 이렇게 봐. 요거 있고 요거에서 x를 나눠버리면 요게 x분의 1이 되잖아. 그럼 k도 나눠버리면 되지. 그래서 x분의 1이 k분의 로그 2가 되는 거야.
근데 요 식은 x분의 3을 계산해야 되니까 3만 더 곱해주면 되겠네. 더하기. 자, y분에는 요 식에서 y를 나눠주고 k를 다시 나눠주면 k분의 로그 3이 되겠지. 요거는 k분의 로그 3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z분의 1도 마찬가지로 k분의 로그 24네. k분의 로그 24다. 이렇게 돼. 자, 이제 이거는 분모를 k 고치고. 요 3은 세제곱이란 말이지. 자, 그래서 로그끼리는 8 곱하기 3 나누기 24 이렇게 돼. 이게 1이잖아, 1. 그럼 로그 1은 0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 값이 0이다. 요렇게 풀면 이제 로그로 푸는 거야. 이제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자, 루트 3은 1점 땡땡땡 요렇잖아. 그럼 정수 부분은 A, 소수 부분은 B라면 A는 1이 되겠지. 정수 부분은. 소수 부분은 어떻게 돼? 루트 3 여기서 정수 부분은 1을 빼주는 거예요. 그 소수 부분 찾는 건 이렇게 찾는다. 무리수에서 소수 부분 찾는 거는 전체 값에서 정수 부분을 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소수 부분이에요. 자, 로그 3에 24. 이게 만약에 27 같으면 그냥 3 바로 쓰면 되는데 24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정수가 아니지, 이거는. 자, 이 값을 내가 알아보고 싶으면 이거를 X라고 두고. 이게 얼마인지를 알아보려면 이거를 X라 두는 거예요. 그럼 24는 3의 X제곱, 이렇지. 24는 3의 X. 그래서 3의 제곱은 9잖아. 근데 3의 세제곱은 27이지. 그럼 24가 되려면 요 수잖아, 요 수. 3의 2점 땡땡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X가 2점 땡땡이 되는 거야. 요 수는 2점 요런 수다. 요거를 먼저 찾을 줄 알아야 돼. 3의 제곱을 하면 9고 3의 세제곱을 하면 27이니까 24는 8하고 27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요 x값은 2하고 3 사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수 부분을 a라 했기 때문에 a는 2가 될 거고 소수 부분을 b라 했기 때문에 b는 로그 3의 24에서 정수 부분 2만 빼주면 되는 거예요. 로그 3의 24 거기서 정수 부분 2를 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수 부분만 찾으면 돼. 그럼 그 수를 그냥 빼는 거야. 자, 빼고 이제 뭘 계산하라 했냐면, 자, 계산을 잘해야 돼. 3의 A제곱. 이거는 하면 되지. 더하기 3의 B제곱이야. 근데 B가 그냥 숫자가 돼 있는 거야. 이상하게 돼 있는 숫자네. 3의 24 빼기 2, 요게 B란 말이야. 그럼 앞에 거는 그냥 9 바로 계산하면 되는데, 뒤에 거를 계산해야 돼. 뒤에 거를. 자, 뒤에 있는 이 파란 부분을 보고 뭔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3이 밑이지 지수가 로그로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지? 요걸 파란색을 보고 아, 요거는 지수가 로그로 되어 있네. 지수에 로그 올 때는 뭐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는 거, 그지? 지수에 로그가 오는 거는 바꿀 수 있는 거. 자, 바꾸려면 식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식이. 바로 로그로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로그로 고치는 거 본다. 로그 3에 24곱 빼기 2 하는 거는 뭔데? 로그 3의 3의 제곱, 이게 2라는 말이잖아. 밑이 3일 때는 로그 3의 3의 제곱 하면 그게 2야.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쓰면 로그 3의, 자, 빼니까 진수끼리를 나눠주면 되지. 그래서 24 나누기 9 이렇게 되는 거야. 24 나누기 9. 로그끼리를 뺀다는 것은 진수끼리를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3, 3은 9, 3, 8, 24. 3분의 8이 되네, 그제?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면 밑이 3인 상태로 밑이 3인 상태로 지수 부분이 로그 3의 3분의 8 이렇게 된 거야. 로그 3의 3분의 8. 이제 이거하고 이거는 자리 바꿀 수 있다 있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수는 3분의 8이 되고 요 밑에 밑이 3분의 8 이렇게 될 거고. 자, 지수 부분이 자리가 바뀌어져서 로그 3의 3이 되네. 그럼 지수는 1이래, 1. 1이니까 이건 3분의 8이네, 그제? 그래서 이거는 9다기 3분의 8이다. 이렇게. 여기 3분의 27이니까 3분의 35가 되네. 로그 5에 15, 일단 이 수가 먼저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 그제? 그럼 15는 5의 X승이잖아. 5의 1승은 5가 되고
5에 2승을 하면 25가 되니까 15는 5에 1점 땡땡을 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수는 1점 땡땡이 수가 되는 거예요. 1점 땡땡. 그래서 정수 부분은 1이 되고 소수 부분은 로그 5에 15, 로그 5에 15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왜 고치는지 알겠지? 로그 5에 15 빼기 로그 5에 5 이렇잖아. 1은 그럼 나눠주니까 이거는 결국 로그 5에 3이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 x가 1이고 y는 로그 5에 3이 되는 거야. 자 이제 5의 x승, 5의 x승 더하고 빼기를. 자 5의 y승이지. 5의 y승인데 y가 로그 5의 3이잖아. y가 5의 로그 5의 3 이렇게 돼. 이제 밑과 진수를 바꾸니까 이거는 3이란 말이네, 그지? 자, 그래서 이거는 5 더하기 3이 되고, 이거는 5 빼기 3이 되는 거예요. 그 2분의 8이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 자, 이거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요것도 봐. 로그를 요렇게 보면 안 되고, 빨리 요렇게 봐야 돼. 로그 4에 9, 이렇게 봐야 돼. 됐지? 밑변환 되기 전 식으로. 그럼 4에 9도 4에 9로 보면 안 되지? 요거는 2의 제곱, 3의 제곱이잖아. 요게 2의 제곱, 3의 제곱이니까, 둘 다 제곱, 제곱 2분의 2, 로그 2의 3, 이렇게 돼. 2분의 2에 로그 2에 3 이렇게. 자 이거를 우리가 x를 해보자. 자 그러면 3은 2의 x제곱이래. 3은 2의 x제곱. 자 2의 1승은 2가 되고 2의 2승은 4가 되니까 요 3은 2의 1점 땡땡승이다 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이 수가 1점 땡땡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 정수 부분을 A를 했기 때문에 A는 1이 될 거고 소수 부분을 B라 하면 B는 로그 2의 3에서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수 부분을 빼주면 그게 소수 부분입니다. 로그 2의 3에 아 이렇게 일단 두자. 자 이제 요거를 그냥 정리하면 요렇게 계산해라 이 말이에요. A 더하기 B. B는 로그 2의 3 1 분어. 자 B 빼기 로그 2의 3 빼기 1 여기서 빼기 A 또 빼기 1을 했네. 그럼 분모는 로그 2의 3 분자는 로그 2의 3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돼. 자 잘 봐라. 모양을 내가 이렇게 고쳐야 돼 그제 모양을. 자 그럼 요거는 각각을 나눈다 생각해보면 1 마이너스 로그 2의 3 분의 2 이렇잖아. 1 마이너스 로그 3 A 2의 3 분의 1 이렇게 돼. 그럼 다시 1 마이너스 2 로그 2의 3 분의 1이지. 자 그거는 로그 3의 2로 고칠 수 있다 그제. 로그 2의 3 분의 1 돼 있으니까 그거는 로그 3의 2란 뜻이야. 그럼 로그 3의 k니까 요 값이 바로 k가 된다 이 말이야. 요 k를 구하라는 거니까 지금. 한번 해볼게요. 일단 로그 2는 로그 2의 3은 도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2를 곱해주면 이제 그제서야 이도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알겠죠?